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그 무시무종의 시간 속에서 인류는 빛나는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문화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죠. 오랜 세월을 버텨온 문화유산 속에서 반만년의 시간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숨결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숨결 속에 역사의 흔적을 푸는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주 괴공이라는 우주의 흐름 속에서 무수한 문화재들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훼손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쌓아올린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피해갈 수 없었죠. 시간을 거슬러 역사의 흔적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문화재 복원에서 찾으려 합니다. 오래된 문화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켜켜이 쌓인 시간의 비밀 코드를 푸는 과정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향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라인들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경주 남산. 이곳 남산 열암곡에서 귀한 유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입니다. 열암곡 마애불은 땅에 엎드려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1430년 발생한 진도 7 규모의 대지진에 넘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친 풍파를 겪으면서도 전혀 손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땅바닥으로부터 5cm 떨어져 있어서 얼굴 부위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5cm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열암곡 마애불을 소개했습니다. 지진으로 넘어진 후 600여 년간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안타깝게도 현재 원래 모습 그대로 만날 수는 없지만 8세기 후반 신라 불교의 위용이 시대를 거슬러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열암곡 마애불에서 우리는 신라인들의 신앙과 예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애불을 일으켜 세우는 복원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노천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 남산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문화유산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문화재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재료를 다루는 기술과 미학적으로 추구하는 양식 등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역사적 학술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역시 위형 물질이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발견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마애불은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높이 5.6m, 70톤이 넘는 무게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원 과정에서 자칫 불상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마애불을 원래 모습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와 기술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열암국 주변의 열악한 지반도 고려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죠. 이곳은 협곡이고 바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부처님과 코가 5c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뒷받침과 또 과학적인 기법들을 모아갈 때까지 우리가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늦은 가을 경주 남산을 오르는 스님들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간절해 보입니다. 열암곡 마애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원 법회가 열리는 날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작업은 인간의 일이지만 부처님의 힘이 닿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법회가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지금 한 10여 미터 위쪽 어딘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쪽을 바라보고 계셨을 테고 넘어지시면서 한 12도 정도는 왼쪽으로 트시면서 넘어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기가 지금 현재 전체가 5미터 한 15미터 20 정도 됩니다. 4-5등신 되는 부처님이 서 계셨을 때 가장 좋은 비율이거든요. 가장 환희심이 느껴지는 크기가 그 장육존상 한 5미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어쩌면 10미터 높이 더 높은 곳에서 넘어지셨는데도 코가 하나도 깨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애부를 원래 모습으로 빨리 되돌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복원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겠죠. 과거 우리는 잘못 복원되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소중한 문화재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5미터가 넘는 장대한 모습으로 자비의 미소를 짓고 있을 마애부를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진짜 기적이 필요한 건 지금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숭상하는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문화유산이다라고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될 문화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토함산 동쪽 해발 565m에 자리 잡은 석굴암. 1200여 년 전 신라인들의 간절한 불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석굴암은 불국토의 모습을 유형의 세계로 구현해낸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공간과 성스러운 본전불의 위엄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이지만 석굴암에는 아픈 상처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석굴암은 문화재 복원이란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해체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지붕에 2m 두께의 시멘트를 바른 것으로 인해 내부 습도가 높아지고 이끼가 끼면서 급속도로 부식이 이루어지고 말았죠. 한번 잘못된 복원을 하게 된다면 처음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복원이 최고의 복원이 아닌 최선의 복원이 되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교류로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과거 문화재 복원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탓에 훼손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콘크리트를 사용했는데요. 구조적 안전성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원형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방 이후 석굴암은 또 한 번의 보수 공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아픈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접근과 복원에 대한 철학이 절실한 시간입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던 문화재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그곳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그 시대의 한계라고 명백하게 일단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대한 기술은 그리고 철학은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믿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화엄사. 화엄 세계를 펼쳐놓은 듯 넓은 산세가 도량을 자비롭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화엄사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석탑이 하나 있죠. 각황전 옆 108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석등 옆으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8세기 중엽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사자 3층 석탑은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한국의 특수형 석탑을 대표하는 탑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자 3층 석탑 또한 세월의 흐름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천년 넘게 버텨온 석탑이지만 정밀 진단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견되었죠. 지난 2021년 9월 사사자 3층 석탑이 복원을 마치고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밀 진단부터 복원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과학적인 보존 처리가 빛을 발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뎌온 석탑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렇게 사사자 3층 석탑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8세기 중엽 건립된 이후 너무나 오랜 세월 비바람으로 손상되었던 만큼 과학적인 보존 처리와 구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원래의 석재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역사적 가치도 보존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탑의 상부를 떠받치고 있는 네 마리 사자의 얼굴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년의 시간을 견뎌온 만큼 새로운 천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사사자는 지금과 같은 표정으로 탑을 떠받치고 있지 않을까요?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은 과거의 숨결을 미래로 이어가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시간 여행의 중심엔 과학적인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대 유물의 형태 연구가 아니라 유물에 내재한 과학적 원리와 소재, 제작 방법, 응용 기술 등에 대한 뿌리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같은 소재와 제작 기술을 적용하여 가능한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스캔과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실제 치수를 입력하거나 반복적인 형상의 유실된 부분을 손쉽게 가상 복원할 수 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끝자락, 봉황산에 자리 잡은 영주 부석사.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화엄의 대교를 펼친 부석사는 의상대사와 선면왕자의 애틋한 설화로도 유명한 곳이죠. 의상대사를 모시는 부석사 조사당에는 고려 말에 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가 있습니다. 제석천과 범천, 사천왕을 그린 여섯 폭의 벽화입니다. 제석천과 범천, 사천왕은 모두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들이죠. 특히 제석천과 범천은 호법신들 가운데 최상위 신에 해당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들의 직속 부하가 바로 사천왕입니다. 조사당 벽화는 의상대사의 초상을 호위하는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빛바랜 흔적이 느껴지는 중에도 호법신들의 서슬퍼런 눈빛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현재 전면 보존 처리가 결정되어 사찰을 떠나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운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원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경 해체되었던 조사당 벽화는 벽화를 떼어내어 나무 보호틀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때 벽체 뒷면의 흙을 제거하고 당시 새로운 재료였던 석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석고는 사실 지금 현재는 벽화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동경에 있는 문부성 기사를 하나 데려다가 이 벽화의 분리 작업을 했고요. 이 분리할 당시에 이 벽화에 뜯어낼 때 굉장히 손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벽화 하부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균열이 많이 생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표면에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벽화의 손상이 좀 가속화됐고 유리판을 덮어서 습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했기 때문에 표면에 석고가 굉장히 많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시 이제 당락되는 안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임시로 응급 보존 처리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 처음 보존 처리를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벽화의 구조적인 상태를 조사하는 엑스선 투과 촬영, 석고가 어느 깊이까지 있는지 비파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중 투과 레이더 탐사 방식, 적외선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벽화 내부의 모습이나 벽화 표면에 채색되어 있는 안료의 원소 등을 분석할 수 있죠. 벽화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료를 사용해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벽화 보존 처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의상대사를 호위했던 호법신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부석사 조사당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려봅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외부 및 내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마친 후 2026년까지 보존 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설림원은 현재 사찰의 모습은 소실되었지만 3층 석탑과 석등, 부도 등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2015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된 설림원지에서 특별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설림원지 금동보살 입상입니다. 출토 당시 표면에 흙과 함께 청동빛 녹이 두껍게 뒤엉켜 있었죠.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고 파손되어 긴급한 보존 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양양산 설림원지 금동보살 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대자와 그 다음에 보살상, 광배와 장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갖춰져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습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위의가 깊은 유물이었고요. 하지만 장식, 영락장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께가 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파손의 위험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던 유물이었습니다. 표면을 두껍게 덮고 있는 녹이 보이시죠? 유물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관찰하면서 녹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녹을 제거하는 과정은 금동보살 입상의 원형을 살리고 비밀스럽게 감춰진 소중한 가치를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녹을 제거하는 작업만 무려 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금동보살 입상의 화려한 장식과 섬세한 결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복원에 앞서 중요한 것은 문화재를 발굴하는 일입니다. 훼손된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발굴되지 못한 채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주 황호동에서 발견된 쪽샘 44호분. 1500년 전 신라 왕족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2014년부터 돔 형태의 발굴관을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굴 모습과 출토된 유물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루엣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죠. 거의 이 실루엣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장신구들이 착장된 상태고 차고 있는 상태로 부장이 됐었습니다. 박물이에요. 땅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이야말로 시간의 비밀 코드를 푸는 열쇠일지도 모르죠. 금동관에 달리게 되는 귀걸이가 이게 링이 돼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걸 때는 어떤 어디는 가면 이렇게 거리가 네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착용했나요? 착장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착장이 됐을지 무게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발굴된 유물에 관한 네네. 질문으로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은은 부식이 좀 잘 되고 심해서 지금 형태가 많이 일그러진 상태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신하시는 경주 쪽샘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금동 장식이 눈에 띕니다. 다른 신라 무덤에서 나온 것들과는 달리 물방울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벌레의 등껍질입니다. 비단벌레 제일... 이건 실제 비단벌레입니다. 실제 비단벌레? 네네, 이거는 있는데 옛날 신라 시대에 또 이 비단벌레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수입이 아니고 네네네. 지금도 한국에서 그 비단벌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희소해서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로 삼국시대는 신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주로는 이런 나구 장식에 또 비단벌레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한 번 장식을 만들면 비단벌레가 수백 마리가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이거 여기도 지금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마리 들어가는 거죠. 두 쪽밖에 없으니까 시골 마을에 가면 가끔 비단벌레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보통 일반인이 이런 1500년대 고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냥 박물관 그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더 생동감이 있고 그다음에 더 궁금한 게 많이 생기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출토된 적이 없는 미지의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간의 비밀 코드를 풀고 장대한 역사의 단면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발굴된 유물을 조사하고 복원하는 여정 속에서 역사의 퍼즐 하나를 조심스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깊은 산매 속에서 호흡하듯 가야산이 천년 고찰을 고스란히 감싸고 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립니다. 팔만 대장경판을 종이에 찍은 경책을 모두 꺼내 햇빛에 말리는 행사입니다. 예로부터 이를 포쇄라고 불렀죠. 포쇄는 책에 바람을 쐬어 습기를 제거하고 부식이나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 방법입니다. 한지로 만든 책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전 세계적으로 포쇄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 문화를 소중히 여겼던 우리 민족의 유서 깊은 전통입니다. 우리는 책을 쌓아놓거든요. 세워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속에 이제 어떤 그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에 굉장히 과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이를 그 보존 처리할 때는 한 번씩 이제 건조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존 상태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포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전각 사이로 빛과 바람이 길게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래된 경책에 색과 수음을 불어넣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수달아장에 보관됐던 경책 1270권이 모두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았습니다. 1898년 고종 황제 때 팔만 대장경판을 종이에 찍어 책의 형태로 묶은 것으로
123년간 해인사에 보관돼 있었죠. 경책 전체를 모두 포쇄한 건 1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포쇄 의식을 통해서 실제로 부처님 경전의 소중함, 또 부처님 말씀의 소중함 있는 것들을 한번 되새기는 것.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이 경전에 쓰이듯이 그런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자비광명이 다 두루하기를 그걸 바라는 행사일 겁니다. 훼손되거나 낡은 지류 문화재를 원형에 가깝게 보존 처리하는 작업을 배첩이라고 합니다. 배첩은 우리의 전통 공예 기술이죠. 오랜 시간 동안 빛이 발에 누렇게 변색된 낡은 서책에 장인의 손길이 더해집니다. 40여 년간 전통 배첩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안병목 배첩 장인은 2020년 대한민국 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심도 분리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 수리하는데 일단 들어왔는데 아마 그 수리해놓으면 깨끗하게 새 책이 될 겁니다. 건식 세척을 마친 서책을 낱장으로 분리한 후 증류수를 활용해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습식 세척이라 불리는 작업이죠. 이때 본래 재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첩이라는 것은 옛날서부터 내려놓은 우리 유물을 손을 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손 안 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게 훼손이 너무 되니까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장 적게 훼손이 되면서 그러니까 원지를 가장 적게 훼손되면서 그냥 복원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손 안 대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습식 세척이 끝나면 건조 후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됩니다. 한지를 사용해 서책에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탕나무로 만든 한지는 섬유질이 촘촘하고 보존성이 좋아 복원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지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안병목 배첩 장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통 한지를 사용해 배첩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한지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양지는 물을 묻으면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을 묻혀야 되는 종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묻히면 번져. 근데 이 나라에서는 먹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물을 안만 묻혀도 번지지 않아. 굉장히 신기했어요. 살아있는 종이라고도 불리는 우리의 전통 한지가 복원 재료로서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 현지 복원가들 또한 한지의 특별함을 일찌감치 알아보았죠. 한류를 이끄는 K컬처가 전통 문화인 한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주 한지로 복원한 고종 황제와 바티칸 교황 간 친서 복원본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1903년 고종 황제가 교황 비오 10세의 즉위를 축하하며 전달한 친서로 고종 황제의 옥새가 찍혀 있습니다.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100년 넘게 보관돼 있던 문서를 전주 한지로 복원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전주 한지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중앙연구소로부터 문화재 보존 및 보수, 복원용으로 적합하다는 유효성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치수 안정성을 비롯해 19가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Erano quelli di una fibra eccessivamente lunga, quindi in fase di scarnitura su un documento cartaceo creava dei problemi. In questo caso invece è stata testata questa carta ed è ottima, si scarnisce bene. Next.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의 하나이면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대리석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곳,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역대 교황이 수집한 방대한 미술품과 고문서 등이 수장되어 있죠. 바티칸 박물관은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Qui vedete, prima dell'intervento di restauro, le lacune e le contrazioni che aveva questa pergamena, mentre nell'altra immagine il restauro effettuato con la carta Hanji e la distensione che ha avuto ed era leggibile questo documento che è stato portato sempre nella tasca di Frate Leone. E quindi lui era veramente molto protettivo nel confronto di questa benedizione. L'ha trattata come una cosa bellissima e importantissima. Qual era? Next. 문화재 복원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복원가들 또한 한지를 선택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 작품과 유물들을 전통 한지를 사용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문화재 복원가로 일했던 김민중 복원가. 복원 재료로서 한지를 프랑스에 알리는 데 그의 역할이 컸습니다. 프랑스에서 문화재 복원을 전공한 김민중 복원가는 한지의 특별성이라는 주제로 석사 논문을 발표했죠. 이를 계기로 프랑스의 한지를 소개하게 됐지만 당시 일본의 화지를 사용하던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한지의 우수성이 증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한지를 살펴보는 그의 손길이 섬세하고 신중합니다.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지 배접할 때 굉장히 좋은 종이입니다. 네, 프랑스에 있는 오래된 종이들이잖아요. 복원할 때 딱 맞는 색에 그리고 맞는 그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복원 재료를 선택할 때는 연구성이 중요합니다. 세로로만 떠서 잘 찢어지는 일본 화지와는 달리 전통 외발뜨기 방식으로 가로, 세로 동시에 뜨는 한지는 쉽게 찢어지지 않고 질긴 특징이 있습니다. 한지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종이의 상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건조를 철판 건조를 하면요 되게 딱딱하게 마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소리를 저기 소리로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난 여름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보르본 가문의 역사전에 전시됐던 18점의 작품 가운데 16점이 한지로 복원되었죠. 그 전시에 김민중 복원가가 한지를 선별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한지의 그 우수성을 지금 인정하고 그리고 구입 지적 구입을 해서 그래서 복원을 해서 그리고 전시까지 간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래서 예, 지금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한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복원가들에게 한지는 계속 조사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최근 들어 루브르 박물관 복원가들과 사설 아틀리에 복원가들이 모여 한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유산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는 프랑스의 복원가들. 그들의 관심이 한지에 쏠리는 이유는 바로 그 진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C'est une caractéristique, la pérennité des matériaux qui est très importante pour la conservation au long terme des œuvres qui nous sont confiées. Parce que l'idée, c'est vraiment de léguer à ceux qui nous succéderont. On travaille sur des échantillons qui sont représentatifs. On ne cherche pas à faire la même chose, mais à avoir quelque chose qui soit représentatif. Minjung Kim, avec qui nous partagions vraiment cette passion pour des papiers vus sous l'angle de la pérennité. Moi, j'avais travaillé beaucoup sur les papiers occidentaux. 유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려면 복원용 종이에 불순물이나 화학 성분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색이 변하거나 부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종이가 바로 한지입니다. 17세기 바로코 작가 자크 칼로라의 작품이 프랑스 복원가의 손에서 전통 한지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17세기, 과거의 시간을 21세기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d'avoir un éventail plus large de papier et de pouvoir s'adapter à la problématique d'une œuvre, c'est-à-dire selon ce qu'on a à traiter, selon la nature du papier de l'œuvre et le problème à... Ça va être au niveau de la plasticité. Par exemple, si j'ai une œuvre qui est très déformée,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루브르 박물관 등원관 큰 계단 난간에 서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모트라케의 니케. 세계적인 브랜드 나이키의 표본이 되었던 조각상으로 유명하죠. 이 작품 또한 한지로 복원됐습니다. 한지가 동서양을 넘어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에 많은 그런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라고 취급되는 그런 문화재도 있고 덜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화재도 있고 근데 다 하나같이 한지로 세계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저기 보람찬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심장을 이식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식을 해주는 그런, 그런 의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간의 비밀 코드를 푸는 문화재 복원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바람은 문화재 복원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증강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복원의 시대가 열리고 있죠. 디지털 복원은 유형의 문화재 혹은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무형의 문화재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본래 모습으로 재현해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라 호국신앙의 중심지였던 경주 황룡사지. 신라 진흥왕 때 착공하여 선덕여왕 14년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진 황룡사는 고려 고종 때 몽골군의 침입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휑하니 그 터만 남아있죠. 디지털 복원을 통해 이제 AR 증강현실 속에서 황룡사의 위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지만 간단한 장비만으로 1400년 전의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커를 중앙에 인식해 주세요. 가상현실 안에서 신라의 화려한 중심지였던 황룡사의 문이 열리고 초록빛 벌판 위로 사찰의 전각이 솟아오릅니다. 저희가 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이런 곳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 이런 AR이라는 가상현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볼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느꼈습니다. 문화재를 향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체험입니다. AR 증강현실로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통해 실감 콘텐츠를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디지털 복원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장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며 디지털 복원은 향후 연구 및 고증을 통해 수정 상황이 발생하여도 손쉽게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또한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복원안을 비교, 검증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 문화재의 복원이나 재현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시간이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흔적에서 역사를 발견하고 그 역사를 잘 어루만져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을 어루만지는 작업입니다. 시간의 비밀 코드를 푸는 여정은 문화유산의 숨결을 불어넣어 새로운 창조와 탄생을 가능케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 존재하고 있나요? 새 생명을 얻은 빛나는 문화유산이 지금 당신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